자, 이 문제 중학교 3학년 문제인데 나도 이거 좀 옛날에 강사 생활하면서 몇번 풀어보고 그랬는데 이볼 때마다 풀이지만 몸 헷갈리더라고. 근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 원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는 거야. 근데 이거 사실은 그렇잖아. 이렇게 아무리 강사라도 계속 1년에 한 번씩 자기 이제 어떤 그게 돌아가는데 나는 이거 은퇴하기 전까지도 헷갈리더라고. 뭐냐면 이 해결책이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끊는 거야. 이거. 이 보조선을 안 끊게 되면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어. 그래서 보면은 이게 중심각이 180도니까 여기가 원주각으로 90도가 된다라는 거. 이 사실 하나.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는데, 그래서 라고 물어볼 수가 있지. 봐봐.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90도가 되잖아. 그지? 그럼 이거 몇 도가 되나? 요거 두개 90도 돼야 되니까 26도가? 8. 맞지? 26도. 여기가 26도라고. 그래서요. 이렇게 나온다. 그래서요. 그래서 이 호에 대한 이렇게 원주각이 있고, 이렇게 중심각이 있지. 같은 호잖아. 같은 호. 이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과 원주각이니까, 원주 위에 있는 원주각이니까, 원주각의 두 배를 해주면 된다. 26 곱하기 2하면 12, 52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. 그럼 이거 솔직히 그냥 딱 물어봤을 때, 학생들이 옛날에 강사 은퇴하기 전까지 물어봤을 때, 이 보조선을 끊는 거하고, 그 다음에 이 호에 대해서 중심각과 원주각의 이걸 발견해낼 수 있느냐? 계속 보면서 했는데도 기억이 잘안날 때가 있더라고. 이 보조선 끊는 것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한세번 정도, 네번 정도 하게 되면 수학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과목이라고 수학자들은 말하고 있거든. 익숙하게 만들어라. 여기까지 하자.